미국 뉴저지 북부에 자리한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도시 티넥. 지난 2월 현신혜 씨는 이곳의 공립 도서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유일한 한국계 공립 도서관장입니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타운이고 또 저희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여러 다양한 민족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분들이 일하고 계셔서 그런 점들을 또 고려하고 그런 것을 중시하는 라이브러리 보드 지역사회 그 분들이 저를 하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옛날 자료들을 한국에서 나고 자란 현신혜 씨가 미국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15년째입니다. 대학 졸업반 시절 미국 버겐 카운티의 한 도서관 인턴십에 지원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인턴십을 마친 뒤에 한국 귀국이 아니라 다시 미국 대학원으로 진학을 택했고 본격적으로 도서관 전문 사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레오니아라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영어 때문에 힘들어서 좀 못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제가 전화를 대신 걸어주기도 하고 문서 번역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 씨가 미국에서 경험한 도서관의 분위기는 지금껏 한국에서 봐온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도서관이 엄숙한 곳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는데요. 미국식 도서관 문화는 현 씨가 오랜 세월 사서로서 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미국 도서관은 도용하기보다는 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 그 사람들, 그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회의 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소통 공간인 도서관이 최근 몇 년간 제 역할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이용이 줄어든 건데요. 올해 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서면서 다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And before we really got a chance to take part in the in a lot of the programs here, we had COVID. So a lot of the library shut down for a long time and that was very very hard for us when we didn't have the library. We were very happy when it opened again, even just to be able to pick up books. It really made a difference for us. Now that things have been opening up a little bit more, we would love to be able to come and to do more family programming.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수업을 하기도 하고 콘서트나 댄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오래된 건물도 보수하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But also a library that needs to really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into a new direction. So we're kind of in an interesting place in our life as a library and I think she's really going to take us into a new direction and do great things here. Teaneck Library has a lot of potential and I think she will use that potential for great. 현 씨가 느끼는 책임감은 더 있습니다. 뉴저지 유일의 한인 공립 도서관장으로서 지역의 차세대 한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난 2세, 3세들 한국 사람들도 아, 저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이그잼플을 있구나. 우리 한국인들도 이런 다양한 업종에 도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좋은 각 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한국 분들이 좀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선례가 되고 이그잼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비전과 열정만은 그 누구 못지않은 부임 3개월 차 새내기 도서관장 현신혜 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이자 계속해서 발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